자, 이번 시간에는 2011년 2회 출제되었던 정보처리 기사 데이터베이스 실무 응용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귀하는 Y대학의 컴퓨터공학과 학과장의 요청으로 보다 효율적인 학생 관리를 위해 현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은 Y대학의 컴퓨터공학과에 개설된 수강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한 학생들의 정보를 담당 교수, 교재 등을 나타내는 테이블이다. 그래서 수강이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목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자, 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강 테이블은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지. 자, 보니까 수강 테이블을 보면 한 명의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번이 09001234. 그러면 한 명의 학생, 그 밑에도 동일한 학생이죠? 동일한 학생이 데이터베이스 운영 체제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도, 이게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 뭐, 시스템 분석, 정보통신, 데이터베이스. 여기도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명 학생이 이렇게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따라서 학번 속성만으로는 각 튜플을 구별할 수가 없고, 그렇죠? 왜냐면, 동일한 그 학번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의 학번이 여러 과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학번, 뭐, 신청 과목이나 또는 학번 담당 교수, 이런 그두 개의 키가 조합된 복합키로서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그 키의 종류, 키의 개념 여러분 배웠죠? 그러면 키, 뭐, 여러 가지 키의 개념들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각 튜플들을 식별하기 위한 키, 그러면 뭐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 그러면 뭐 여기서 떠올라야 돼요? 후보키하고 기본키. 그러면 1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는 후보키와 기본키. 그러니까, 이 테이블에서 각 튜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후보키. 그리고 그 후보키 중에서 특별히 선정된 게 이제 기본키잖아요. 기본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 중에서 학번 신청 과목을 기본키로, 그러니까 학번과 신청 과목을 그두 개의 속성을 복합키로서 구성된 거를 기본키로 지정하였다. 그러면 기본키로 지정이 되려면 어디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후보키 중에서 선정된 게 기본키잖아요. 후보키 중에서 선정한 것이. 그죠? 그러면 1번에 들어갈 것은 뭐다? 그렇죠. 후보키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들 후보키, 뭐 기본키 이런 키들 꼭한 테이블에 하나의 속성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테이블들처럼 뭐 수강이나 과목 테이블처럼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는 두 개의 속성으로 구성된 복합키. 복합키가 하나의 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합키라고 하는 건 복합된 거, 복합된 구조가. 알겠죠? 계속 쭉 보시면, 그래서 나머지들 뭐쭉 보시면 되겠고. 자, 이와 같이, 쭉 이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여기 볼까요? 따라서, 수강 테이블은 정규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경우, 분해하는 과정을 보이스코드 정규형이라고 해서 정규화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었네요.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규화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속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속성들 간의 종속 관계를 분석해서 여러 개 릴레이션으로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뭐 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정규화를 왜 하냐 이거죠.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뭐 종속이나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정규화란 말. 근데 나눌 때 어떻게 나눠? 어떻게 나눠야 돼요? 무결성을 유지를 하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나눠야 한다면, 그러니까 정규화라고 하는 건 분해하는 과정이야. 분해하는 과정인데 나눌 때 무결성, 오류가 있지 않도록 하면서 나누는 게 바로 정규화다 이거죠. 그러면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답은 정규화라고 하는 게 분해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분해하는 과정. 그래서 보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기를 쭉 살펴봤더니 그냥 단순히 분해라고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무손실 분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무결성을 유지를 하면서 나누는 게 바로 무손실 분해죠. 오류가 있지 않도록 하면서 분해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갈 것은 무손실 분해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이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정규화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당해 문제에서는. 그러면 정규화의 문제, 앞에서도 뭐 여러 번 한번 봤지만, 정규화에 관한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규화 과정을 보면 우리가 1정경부터 순서대로 보면 1정경, 2정경을 거쳐서 3정경, 그 다음에 보이스코드 정경, 4정경, 5정경, 그러죠? 각 정경에 대한 개념은 어때요? 1정경은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특징적인 단어들을 알아두시면 되죠? 원자값이 되도록. 그 다음에 2정경은 부분 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해서 완전 함수 종속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3정경은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스 코드 정경은 후보키가 아닌 결정자 관계를 제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정경은 다치 종속 관계를 제거하는 거고, 5정경은 조인 종속 관계를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경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걸 분해를 하라라는 문제보다 그런 문제는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누는 사람에 따라서 오류만 있지 않으면 되니까 나누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나누는 거를 자체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나온다면 이런 개념적인 게 문제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대한 것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어서 또 문제를 다시 쭉 보면, 자, 이어서 과목 테이블을 분석한 결과 함수 종속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과목 테이블에서는 과목명을 알면 과목과 관련된 담당 교수의 집합과 그 과목과 관련된 교재의 집합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과목 테이블의 종속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해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오타로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면 이런 표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화살표로 된게 아니라 이렇게 이중으로 겹쳐진 화살표. 이건 뭐를 의미를 해요? 다치 종속을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한 종속이 아니라 다치 종속.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금방 얘기한 것처럼 과목명을 알면 그 과목과 관련된 그 담당 교수의 집합.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집합을. 그러니까 하나의 속성을 알면 그와 관련된 하나의 속성 값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값들의 집합. 이거를 알면 어떤 관계냐? 다치 종속 관계라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과목 테이블에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과목명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운영체제, 시스템 분석, 정보통신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이걸 하나를 알면 홍길동 교수인지,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가르치는 교수가 여러 명인 거예요. 박영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값을 알면 그 교수의 집합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가르치는 교수는 두 명이다. 누구? 홍길동과 박영진. 이렇게 그룹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런 관계를 다치종속 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재도 그래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교재 뭐 있어요? 뭐 DB 개론, SQL 튜닝. 그러면 교재 데이터베이스를 알면 데이터베이스의 교재는 뭐뭐 있다라는 걸 집합, 데이터 교재의 집합을 알 수가 있죠. DB 개론과 SQL 튜닝. 이 집합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다치종속이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의 속성 값에 여러 개의 속성 값이 종속되는 경우, 집합, 여러 개의 속성 값 집합,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치종속이라고 한다고죠. 그래서 이거를 분해하는 거. 이게 만약에 다치종속 개념을 몰랐다 하더라도 4정경 그럼 뭐예요? 다치종속. 알겠죠? 다치종속 관계를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정규화 과정에서 이거가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이 되도록 하는 정규형을 5정경이라고 하는데, 그럼 5정경은 뭐를 분해하는 거예요? 5정경은 조인 종속 관계를 분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갈 것은 조인 종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분해한 뒤 이거한 결과가 원래 테이블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종속성을 말한다. 이것은 동일 조인이죠. 동등 조인의 결과 릴레이션에서, 그러니까 동일 조인 결과에서 중복된 속성을 제거하는 게 이게 무슨 조인이에요? 그렇죠. 자연 조인이죠. 자연 조인. 자연 조인. 자연 조인.
자, 그래서 2011년도 이외 문제는 정규화, 그리고 뭐 조인,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 그러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를 복원하는데, 뭐100%그 문제를 공단에서 공개하지 않는 관계로, 100% 복원은 못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쭉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